오늘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분의 가이드를 맡아서 모스크바 시내와 이즈마일로브라는 유명한 모스크바의 시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모스크바 명물 이즈마일로브 시장입니다. 곽튜브랑 인기 유튜버들도 많이 왔다 갔어요. 여기 저도 왔다 갔습니다. 뿅! 이즈마일롭스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롯데월드 같이 생겼죠? 짜란! 저 예전에 여기 이즈마일롭스 시장 왔었을 때랑 다르게 오늘은 좀 손님이 별로 없네요. 그땐 바글바글했는데 오늘 모스크바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좋지가 않아가지고 사람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뭐 잘됐죠 뭐. 여기 한국어 써있으면 감동이었을 텐데 너무 손님이 없어가지고 민망해. 이런 거 막 있는데 사실 언니 보여주려고 내가 여기 대관했어.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망한 거 같지? 예쁜 건 자시고 지금 상인들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그 사람이야. 저 아저씨가 저번에 한국말 했던 사람이야. 확실하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비싸. 예쁘긴 예쁜데. 아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를 보는 재미가 있네. 맞아 이야기야. 와 이거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아이슬리시 보시면. 누드 와스트리. 네. 누드 와스트리? 네. 이포루캄. 바차스트바. Мы два купили. Только из уважения к ней. Давай я вообще дурачусь. Все подгоняется. Это адский труд все сделать. Твоё кто мне сложно. Мандыги оропты. Вы? Че ведака с кринкрин. О, думаю, понда. Ну, давайте хотя бы 6500, дайте. Хочу, но я бедная. Поэтому и скидку даю, что бедная. Она богатая. Да, вот сараны. Все выдала сразу. Кто бег 6? Берите 6 тысяч, берите. Юкчон и чунде. Юкчон? Для бедных еще немножко. Для бедная. Компромайс. 5500, чунган. 5500. Ни тебе, ни мне. Эй! Надо еще чуть-чуть почему. Подожди. Жду. Жду. 5500 для тебя, для бедных. 5500. 5000. Нельзя. Чё? 5000 никак нельзя? Нельзя. Очень нельзя. Да. Можно? Сестра Аль Капоне. Колорист. Спасибо. Может еще что? 그래 내가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배지를 안 보여 이게 요즘.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 요즘 안 보이더라고. 야 근데 이번 해는 무슨 해요? 물어봐. 올해 병자년인가요? 물어봐. 병술인가요? 물어봐 아줌마한테. 병자 찍을 것 같아. 여기 시계 파는데요? 그냥? 시계 파는데? 옛날 거? 여기 사장님 우리 온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있지 않나? 우리 안 산다 안나? 갈까? 가자. 이 좌석 사. 여기 좌석 있잖아. 여기 이런 거 어때? 내 냉장고 위에 그게 언니 이거 어때? 너무 멋있다. 너무 섹시한데? 내 냉장고에 그게 붙어있다고 생각하면은 참 밥맛이 좋겠다. 참 언밸런스. 언니 우리 시장 온 게 아니라 그거 장기 매매하는 암시장 있잖아. 그런 거 같아. 이거는 뭐야? 신장. 이거 신장이랑 콩팥. 신장이 콩팥이. 왼쪽이 군 백화점이고 가운데가 성당. 그리고 반대쪽이 붉은 광장. 예쁘다.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데?
여기가 군백화점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크나? Nope. 아무튼 되게 유명한 군백화점이고, 그리고 저기가 바슬리 성당. 그리고 왜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붉은 광장이에요. 저쪽에는 레닌 묘가 있어요. 레닌 누군지 아시죠? 여기가 바로 곰이다. 수많은 명품들이 즐비한 바로 여기가 곰이다. 저거를 이 프라다 이 모양을 던지고 사는 거지. 솔직히 이거 저거 떼면은 누가 시장에서 5,000원에 사지 누가 저거를 몇백만원 주고 사. 가죽이 좋지 않을까? 러시아 곰 가죽도 좋아. 아니야, 곰 앞에 저기 아이스크림 파는 데 있잖아. 저기서 아이스크림 먹는 게 진짜 여기 국룰이야. 러시아 국룰. 러시아 국룰.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스파시파. 맛있어. 하나 더 결국 샀네. 맛있니? 언니 게 더 맛있어. 내가 봤을 때 남의 떡이 더 커서 그런 거야. 그럼 백화점 오면은 무조건 아이스크림 먹기. 약도 블루베리 맛. 아니야, 블루베리 뭐야? 초신의 스마로즈다. 그거 알아서 찾아서 먹기. 매일 외로웠던 모스크바 생활이. 외롭다고 하면 남편이 서운하려나? 그렇지 않을까? 매일 친구가 없어서 혼자 베개님을 눈물로 적셨는데 오늘 친한 언니가 와서 이렇게 모스크바에서 노니까 모스크바가 너무 예뻐 보이고 정말 재밌고 신나고 막 그렇습니다. 볼거리가 생각보다 많은 도시였어요. 여기 모스크바 시티도 있고 우크라이나 호텔도 있고. 저희는 이제 이츠위를 뚫고 신아르바트 거리를 갑니다. 거기에 볼 건 없는데 유명해서 가요. 거기 빅토르츠라고 옛날에 고려인이신데 러시아 사상을 잘 표현해서 노래에 녹여내신 가수가 있어요. 그분의 기념 벽화가 있는데 그게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란! 이게 그 유명한 빅토르초이의 벽화입니다. 지금 늦은 시간에도 빅토르초이 앞에는 많은 러시아 분들이 계시는데 저분이 한인의 후예인 고려인인가? 어쨌든 한인의 후예랑 러시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러시아의 그런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러시아 유일한 락 음악가라고 합니다. 이분의 노래는 윤도현 그분께서 그룹바 그룹비 하는 노래 있어요. 그거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천장에 붙어있는 게 마음에 들었던. 발견한 것만 해도 신의 한 수 어떻게 떼는 거고? 웬 말이 있어. 오!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시는데. 말라도의 추나비에크 스콜카 에타 스토잇 까레이스키 마트루슈카 It's platna, it's platna. 인테리어스나. 자. 와. 오늘 모스크바 시내. 오, 깜짝이야. 오늘 모스크바 시내 쪽 구경하고, 지금 아르바트 거리에 나와 있는데,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아프로이스바유 까리유 해서 한국, 이랑 러시아랑 수교한 지 30주년이 돼서 이렇게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걸어놨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한국인으로서 되게 신기하고 의미있어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앞으로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며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